오늘은 최근 한국에서 큰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의 행동이 왜 이렇게 큰 비난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누가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알 수 있지만 단순한 관종 유튜버로 구독자 1만 8천여 명에 불과한 군소 유튜버입니다. 논란의 유튜버는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기행을 일삼고 관종지태, 매스컴을 탄 이후로 탄력받으며 더욱 정신나간 콘텐츠를 기획해 현재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가 지난 25일 한국에 들어와 온갖 민폐짓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말했듯이 조니 소말리는 한국에 와서 한국의 정체성을 싸그리 짓밟으며 옹호와 협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의 논란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평화의 소녀상 논란, 조니 소말리는 서울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맞춤하는 영상을 올려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언론사에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더 큰 건 소녀상 밑으로 손가락 넣는 건 편집되어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영상으로 인해 전 국민에게 공분을 사고 있는 게 가장 큰데 말이죠. 두 번째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동, 지하철에서 음란물 소리를 재생하며 주위 사람들의 반응을 촬영하는 등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세 번째 편의점 난동, 편의점에서 컵라면 국물을 일부러 테이블에 쏟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는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네 번째 기타 민폐 행동, 놀이공원에서 시끄러운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다수의 민폐 행동들이 있었는데요. 이에 일부 시민과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조니 소말리의 행각을 볼 수 없어 응징하기도 했는데요. 또 그의 민폐 행각들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자 그의 유튜브 계정은 결국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삭제되었고 자신의 SNS에 채널 정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 실수라고 생각한다라며 채널을 복구하는데 도움을 달라면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조니 소말리는 부계정을 이용해 이전 영상을 그대로 올렸고 추가로 29일 커뮤니티를 통해 얼굴에 상처가 없는 것으로 고아 응징을 당하기 전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해당 사진에는 서울 용산구 통일교 본부 교회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며 프린트된 아베 신조 사진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에는 신조 아베, 당신을 위해 한국인들을 물리쳤습니다 라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말리의 행동에 여러 유튜버들은 그를 찾기 위해 수소문 중에 이날 그의 위치가 알려지며 국내 유튜버 여럿이 라이브를 통해 대치 중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던 소말리 지인 등으로부터 경찰에 신고가 되어 그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건물 입구에서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게 맞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 영상을 보고 있던 한 네티즌은 이들의 대화를 들었을 때 한국을 떠나 다음 민폐짓을 할 대상국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아는지 후보지는 안전한 국가를 대상으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출국이라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출국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